이마트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 346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연결 기준 상반기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은 14조 2627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 감소했지만 영업 손익은 519억 원 개선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보유세 일시반영과 전통적 비수기가 겹치는 2분기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오프라인 자회사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온라인 자회사들이 2개 분기 연속 영업손익 개선에 성공한 점이 연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입니다.